도와주쇼! 살려주쇼! 덕분에 살았어. 고맙네. 보답으로 이거라도 받아주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납잖아. 진짜 늑대들이 생각했던 것. 덕분에 살았어. 고맙네. 몸을 떠나기 전에 둘러보고 가시게. 필요한 게 많을 걸세. 정표? 내 소원이 잡혔어. 캐슬러 마을의 장인 토마스는 기억을 더듬어 예전에 만들던 늑대 사냥 증표를 똑같이 제작해 주었다. 그는 이스케일이 마을을 습격했던 당시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 어린 헨리의 곁에는 이름 모를 영웅이 함께했다고 한다. 거기 망토 없는 분, 잠시 들렀다 가시죠. 오, 제가 도와... 레이첼에게 받은 재료를 이용해
방어구를 성공적으로 제작했다. 앞으로도 재료를 구해서 제작자에게 맡기면 필요한 장비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스킬 성 토마스의 조언에 따라 스킬 연구자 아드리안을 찾아갔다. 아드리안은 스킬 성장서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제 스킬을 통해서도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뭐가 필요하시냐? 보험관님, 이 증명들 언젠가 참 정말요? 위에 있어. 레빌루피우스, 이 사악한 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어서오세요. 용맹한 전사님들을 위한 자파 상점입니다. 별을 품은 자여, 길을 찾고 있는가? 우여곡절 끝에 구한 늑대 사냥 증표들을 소일이에게 건네자 그녀는 크게 기뻐하며 연거푸 감사를 표했다. 소일이는 시간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이 헨리를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헨리의 무덤이 있는 수도원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저 우두머리 늑대 울음소리가 죽은 늑대들을 되살리고 있어요. 이 스케일의 보랏빛 침을 받은 우두머리 세 마리 중 하나일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겨우 물리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케일이 네? 어서 대피하세요. 저는 여기서 사람들의 덫 그 중에는 정말요? 위험할 텐데 감사합니다. 수도원 안과 뒤편에는 아이들 소리가 들려요. 시간이 여기도 늑대들이 와주신 거. 이 스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를 살리 언제 어둠 속에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신 분인? 아 참, 제대로 인사드릴 괜찮다면 이름을 알 기억할게요.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 숲에 늑대가 있으면 어떡하지? 무서워.
켈리님이랑 저분을 잘 따라가면 괜찮을 거야. 아무도 없나요? 도와주세요. 집 안에서 소리가 나요. 이쪽입니다. 문이 잠겼어. 늑대들은 이제 없어. 괜찮으니까 열어줘. 잡아먹기 문이 안 열려요. 문이 고장났나 본데? 어떻게 하지?